레버런트라는 2D 횡스크롤 건슈팅 게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AI라는 주제를 접목시킨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영 어드벤처 장르의 픽셀아트 고양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졸업작품으로 다 같이 만들고 그걸 다 흩어지게 됐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이 좀 아까웠어요. 작년에 스토브 인디에 데모를 출시를 하고 스팀에도 출시를 하게 되면서 팬분들이 생기셨거든요. 해외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번역을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취직 준비 중인 팀원들 그리고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팀원들을 다시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월에 다시 재집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버런트를 계속 이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픽셀 어드벤처 게임들 거의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면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친구 중에 한 명을 꼬셔가지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엎어지고 이 프로젝트는 버리기 아깝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뭔가 좀 위대한 게임을 만들고 싶고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장르가 MMORPG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만 충분하면 완성을 어떻게든 시킬 수 있는데 기간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는 장르를 만들기에는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그만 것부터 만들어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좋은 게임들이 너무 많고 잘 만들어진 게임들이 너무 많은데 저런 걸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저런 걸 못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시작해보자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하는 일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고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길을 시작하는 거라면 그 길을 먼저 가본 선배님들이나 함께 갈 동료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자극도 되고 배움도 되기 때문에 이런 튜토리얼 같은 행사들이나 여러 행사들을 많이 다녀보시면서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작자 성장 튜토리얼은 고민 많은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팀과 게임의 성장 단계별로 개발과 창업 영역에 따라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워크숍에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인디게임 창작자들을 위해 일정 관리부터 출시와 라이브 서비스 준비, 팬덤 관리에 대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신청서가 열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간단하게 상담도 진행을 했고 스마일게이트에서 하시는 상담도 조금 구경을 해보았는데요. 창작자분들에게 되게 심도 있는 상담을 잘 해주셔서 정말 이제 이렇게 초기 창작자분들 지원하고 도우시는데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